재밌게 보자. 중지 미수는 미수 중에서 제일 간단합니다. 예, 판례가 제일 적다 이 말이지.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다 알고 있으니까 법점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230페이지 26 중지범이라고 돼 있는데 중지미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지범, 중지미수범, 이제 줄여서 중지범. 자, 한번 보자. 범인이 현관펜, 범인이 현관펜, 자의로에다가 현관펜 번쩍번쩍. 그러니까 장애미수하고 차이점이 바로 요거라고 했지. 예, 자의성 있고 그 차이점. 자의로, 그 다음은 다 똑같아. 장애미수하고 실행의 착수, 예, 그거는 동그라미. 이제 그 앞에 생략된 게 뭐다? 예, 고의로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 당연하고,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행위로 인한, 자, 결과 발생, 그지? 결과 발생 동그라미을 방지한 때는, 결국 이 말은 결과 불발생이지. 예, 결과 불발생된 때는 형을, 아, 이건 또 제대로 됐네.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예, 줄박. 옆에다가 유식하게 필요적 감면. 그 다음. 양가로 1번 중지미수 개념. 자의만 동그라미 쳐. 자의만. 그 다음 뭐 구별 개념. 에이, 구별 개념 이미 다 아는데 뭐 아유 체크하지 말자. 그 다음 중지미수 법적 성격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알겠죠? 엑스트라. 이 쓸데없는 거 봐라. 처음 보는 사람도 이거 전부 다 읽고 앉았을 거 아니야. 읽고 앉고 세상의 혐오함을 느끼고. 그래. 그러고 무슨 뭐 또 뭐 저 이번에 그 누구야 인천공항에 놔둔 놈처럼 그 폭발물 또 소동이나 일으키고. 역시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잘 잡죠. 예, 아주 잘 잡아. 여러분도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 나중에 임무 수행하도록. 그 베트남 그놈도 잡았고 인천공항에 폭발물 설치한 놈도 잡았대. 예. 보니까 뭐 세상이 험해서 폭발물을 거기다 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미쳤지. 자, 그렇게 읽는 거 읽으면 이제 그렇게 돼. 이런 거 읽으면. 자, 그 다음 중지미수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이제 아는 것 확인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예. 그 주관적 요건,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주관적 요건, 일반적 주관 요건 이렇게 외우지 마라. 그냥 고의만 동그라미 딱 쳐. 당연히 뭐 모든 미수범은 다 고의가 있잖아. 예, 모르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관펜, 특별한 주관적 요건 이런 거는 까먹어라. 자의성에다가만 현관펜 번쩍번쩍.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이렇게 분류할 필요 없다. 자,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야. 실행의 착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이 이상한 말 나왔네. 아이씨, 범죄 미완성 밑에다가 저거 결과 불발생.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주관 요건. 그렇지, 제일 중요한 요건이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구나. 자의성에다가 다시 한번 더 현관펜. 어허, 내용 학설 이거 외울래? 객관설 주관설 정추 그냥 막 그 옆에다 정의 같은 놈 하면서 그냥 보지마 뛰어. 예, 보면 안 된다. 브랑크 공식. 물론 어렵게 이런 문제 내면 이런 것도 낼 수 있다고. 옛날에 뭐 사법시험 때 이런 거 옛날에 단골로 나올 때도 있었다. 근데 경찰 채용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가감하게 버리는 카드야. 알겠어? 예, 버릴 카드와 히든 카드를 갖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버릴 카드도 그냥 꼭 숨겨두고 예, 막 열심히 치열하게 암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허무해지기 시작할 거다. 예. 자, 프랑크 공식, 프랑크 소세지 생각해라. 끝. 자, 학설의 구별 보지 마라 절대로. 자, 그 자의성 판단 자료 이것도 어렵게 내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집어치우고. 자, 중지미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자의성이라는 그 요건하고요 요 세 가지 판례야. 왜? 대한민국 형법 판례 역사상 예, 자의성 인정으로 중지미수가 인정된 케이스는 딱 세 가지. 예. 자의성 인정되었다. 예, 이 말은 중지미수가 인정되었다 이 말이지. 예. 근데
딱 세 가지만 암기하면 돼.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 친해지면 사건, 간첩. 그다음 두 번째 중지미수 인정된 판례가 공범자 배신 사건. 이것도 모르면 간첩. 그다음에 여기 좀 애매하거든. 예. 형상과 사실 요거는 출제되어서는 안될 판례야. 왜야? 이거는 대부분 판례가 아니거든. 예, 우리나라 최고법원 대부분 판례가 원래 출제가 돼야 돼. 근데 어떤 미친 출제 교수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 고등법원 판례거든. 2심 고등법원 판례를 대부분 판례로 착각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출제를 해버렸어. 근데 그 출제된 문제가 아직도 돌고 돈다. 씨, 어떡하지? 잡아서 변사체로 만들어버릴까? 지금 내가 찾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예, 어떻게 뭐 시험 100점 맞으려면 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 그놈의 그 출제 교수 실수 때문에 괜히 수험생들만 이거 하나 암기거리가 더 생겼다. 아이고. 자, 일단 보자. 친해지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강간 사건입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애인이 자고 있는데 덮친 거야. 실행 착수했습니다. 예, 폭행 협박이 실행 착수 시기라고 했지. 자, 폭행 협박 실행 착수했는데 애인이가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하지 마 이러면서 나중에 너하고 내하고 친해지면 성관계 응해줄 테니까 지금은 안 된다. 왜? 지금은 안 친하니까. 지금은 안 친하니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친해지면 응해줄게. 이렇게 이제 애인이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갑이 하다 말고 폭행협박 하다 말고 너 정말이지? 나중에 친해지면 나하고 그 성관계 응해줄 거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친해지면 해준다니까. 그래 이제 재차 확인을 하니까 갑이 오 좋아 그만 믿고 중단하게 됐단다. 보통 우리 판례는 이거 중지미수 인정 안 해줘. 잘 인정 안 해주거든. 근데 요거는 너희 자의성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강간죄 중지미수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 잘 암기한다. 예, 친해지면. 내가 요 판례를 갖다가 언급하니까 어떤 다른 학원 여학생이 딱 손을 들더만 질문 있습니다. 아대? 뭐야? 나 놀라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도 질문할까 싶어서 뭐야? 이러니까 예, 궁금하겠습니다. 뭔데? 이두 사람들은 결국 친해졌습니까? 야, 강간범하고 친해질 일이냐? 씨. 그냥 이 A는 그 위기를 모면하자마자 즉시 어디로 갔다고? 경찰서로 뛰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간죄로 공소제기 됐는데, 어우, 기적적으로 중지미수 인정해줬어. 예. 그리고 안겨야 돼. 그거. 예. 그다음, 요것도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공범자 배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키워드 하나 더 안겨하면 더 좋다. 어떤 키워드인가 하면, 청광상해라는 키워드 하나 더. 요새 상해라는 말잘안 쓰지, 그지? 뭐, 편의점, 상점, 슈퍼마켓? 이런 말을 잘 쓰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판례다, 이거지. 뭐, 물건 파는 청광상해가 있었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 등장인물은 을하고 병입니다. 이두 놈은 친구야. 처음에 이제 얘들이 절도를 공모합니다. 야, 친구야, 왜? 청광상해, 저집돈 많다더라. 우리 절도하러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청광상해의 주인은 B였어. 이렇게 공모하고 밤에 B 자고 있을 때다. 예, B 자고 있을 때 청광상해에 침입합니다. 침입해가지고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각각 재물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물색하기 시작했다. 절도죄 실행착수 인정부죠. 그렇지. 절도죄 실행착수 인정이다.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막 각각 뒤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웃긴 일이 갑자기 하필이면 그때 어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른 거야. 야, 착하게 살아라.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바로 그렇게 물색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반성을 합니다. 아, 내가 이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얘는 뭐가 되냐? 그래, 얘가 하는 짓 봐라. 아, 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얘가 B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주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B를 갖다가 뺨을 딱딱 때리면서 깨워. 그러니까
B가 어 놀라지 어 누구냐 이러니까 야 내 사실은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온 절도범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왜 도둑질하고 가지 왜 나를 깨워 그래 인마 좀 들어봐 내가 인마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지금 착한 일 하려고 한다 사실은 내가 너희 집에 절도하러 들어왔지만은 내 절도를 내가 중지할 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뭡니까 내 옆방에서 내 동료가 열심히 지금 절도하고 있는데 이놈을 갖다가 빨리 우리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때려 잡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B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이번에는 을과 B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절도하고 있던 병을 갖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잡았던 그런 사건이거든 예 결국은 절도 결과 불발생인데 잘 봐라 요거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다 암기해야 돼 다 을은 반성했죠 자의성 인정 부정 을은 자의성 인정 그래서 을은 절도죄 무슨 미수 을은 중지 미수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 2인 이상 합동해서 절도하면 특수절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특수절도인데 특수절도 쟁점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자 급반성한 어른 중지미수가 되고 열심히 그 옆에서 뒤지고 있었으나 을과 비가 의기투합해 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바람에 절도 결과 불발생이 된 이 병은 무슨 미수야 그렇지 병은 절도죄 뭐 그렇지 욕을 안겨야 된다고 알겠나? 급반성하고 자기 동료의 범행을 갖다가 중단시킨 얘는 착한 놈 중지미수고요 얘는 끝까지 절도하려고 했으나 자기 친구 동료의 배신 때문에 중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미수 두 가지 단계 그 다음 이거는 제가 고등법원 판례인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 이 두 개는 치열하게 암기하고 자 어떤 경우냐 정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그 D라는 놈을 갖다가 죽이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D를 죽이기 위해서 자 청산가리를 잔뜩 넣은 술병 있지 술병을 갖다가 이렇게 D한테 이렇게 딱 권합니다 어이 친구 술 한잔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먹으면 바로 죽어 청산가리가 잔뜩 들어가 있었단다 그래 이제 이렇게 딱 내놨단 말이야 자 피해자를 향해서 청산가리 독약을 딱 내밀었다 실행 착수했지 근데 이게 참 웃긴 일이 얘가 이제 살라고 아마 그랬던 말이라 그 옆에 있던 C 전혀 상관없는 요 C가 내가 먼저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얘가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신 거야 예,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독약이 들어있잖아 독약이 들어있다 보니까 바로 마시자마자 고통스럽게 그냥 개워냅니다 고통스럽게 개워내는 것을 본 정이 와 사람이 저 청산거리를 저렇게 먹으면 정말 고통스럽구나 그때 급반성한 거야 그때 급반성하고 자 근데 D가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걸 갖다 깨버립니다 근데 이게 고등법원 판례야 뭐 결국 고등법원 판사들은 얘를 살인죄 중지미수로 인정해 줬어 그래서 형법 판례 역사상 중지미수 인정된 판례는 요 세 가지밖에 없다 막 그렇게 암기하자 특히 요거 나머지 때리잡힌 공범은 장애미수다라는 것까지 마무리 예. 이 세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한번 봐라 핵심 판례 자 1번 이것도 간간 이야기인데 강도가 강간하려고 했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자 잠에서 깨우는 바람에 물어보자 중지미수 장애미수 고민할 필요 없죠 이거 아니잖아 친해지면 아니지 이거 아니면 이거라니까 장애미수라니까 그 다음 또 뭐 시장에 간 남편이 돌아온다 임신 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강간범들이 다 중단을 하게 됐대 근데 전부 다 장애미수야 왜 이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중지미수 인정된 경우 인정된 경우가 그 밑에 있구나 세 번째 쪽 같은 말이 친해지면에다가 형간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간죄 중지미수 인정한 친해지면 사건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절대 보지 마라 그 엑스트라 엑스 그 다음 아니 상식적으로 방화범이 어떤 집에 방화를 했는데 너무 불길에 놀라가지고 즉시 불을 껐어
장애 미소, 중지 미소. 빨리 말해라. 장애 미소, 중지 미소. 어, 장애 미소. 이거 아니다. 말했잖아. 아니, 요거 위에는 전부 다 장애 미소라니까. 알겠어? 어. 그런 내용들이야. 그 판례 번호 지키는 것만 나중에 심심할 때 소설책이듯이 보면 되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암기하면 돼.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장애 미소니까. 아, 블록 미소는, 아니, 블록 미소 케이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패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듣고. 그 다음, 그, 착수 미수, 실행 미수 이런 거 보지 마라. 이것도 이론적인 내용이다. 그 동그라미 기억, 실행 미수, 착수 미수, 어의라는 표현 있지. 어. 그 실행 미수와 착수 미수는요, 그 행위 단계를 뜻하는 용어인데 사실 필요 없어. 이거야. 착수 미수 단계에서 중지했다라는 것을 착수 미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착수 미수는 뭐냐면은, 그거, 방아쇠를 갖다가, 예, 방아쇠를 당기기 전 상태를 뜻하고요. 실행 미수는 방아쇠를 당긴 후를 뜻하는데, 아이, 그, 구분할 필요 없다. 절대로. 이 뭐, 내용적, 내용, 이거 읽을 볼 필요도 없다. 그 다음, 블록 미수, 이런 것도, 어, 이론적인 내용들이라서 절대 보지 마세요. 넘어가십시다.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 236페이지 중지 미수 처벌, 필요적 감면만 줄빡 꽂으시면 끝. 그 다음에 한번 보죠. 핵심 판례. 1번 한번 읽어보면 되고, 2번. 자, 범행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뭐 중단하게 됐단다. 에? 중지 미수야, 장애 미수야? 어, 뭐 뻔할 뻔짜,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봐. 뭐 찔렀는데, 3번.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중지미수, 장애미수. 어, 장애미수라. 그 다음 이 4번 봐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에이, 장애미수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중지미수 판례입니다. 중지미수 인정된 것은 요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 관련 문제. 오, 양가로 1번 바로 답하십시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예비의 중지라고 됐는데 옆에 빠졌다. 미수 삽입. 자, 미수 삽입시켜놓고 답 따라봐. 인정, 부정. 그렇지. 예비의 중지 미수 이런 건 없다. 어, 예비는 실행 착수 전 개념. 중지 미수는 실행 착수 후 개념. 어이 개념, 문제점, 학설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비 중지 미수 부정은 바로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 긍정설 안 논다. 공범과 중지 미수 공범에서 볼 거고. 공범과 중지미수는 요거 보면 된대, 요거. 알지? 예. 막은 놈은 중지미수지만 막힌 놈은 장애미수다. 예. 그 정도, 이봐라. 아이고, 안 봐야 될 게 더 많다. 절대 보자.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도 읽을래, 안 읽을래? 읽으면 손해다. 에너지 낭비다. 예. 나중에 시간 날 때 판례만 좀 봐. 그 다음에 그 메일 퀴즈는 좀 풀고. 알리나? 어. 내 댓글 다른 거 안 되는 거 내가 딱 체크할 거다. 근데 대부분 다 잘 풀대. 아직 안 배운 판례라도. 그 다음에 넘어가자. 간접정범 이런 거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중지미수 이것으로 끝. 끝. 네. 요것만 잘 기억해라. 그 다음에 불능미수가 조금 머리가 아플 거다. 근데 요 네 가지 결론만 잘 알면 된다. 자, 불능미수는 딱 전형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딱 전형해져 있어. 네 가지야. 한번 보자.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자, 갑이 죽일 거고, 누군가를. 얼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예. 그 다음 정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공통점이 얘들 대가리 안에 무슨 고의가 있다? 전부 다 살인 고의가 있다. 맞지? 예. 살인 고의. 근데 얘들은 결국은 바보들이야. 예. 바보들이야. 왜냐면은 불가능한 범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얘 한번 봐봐. 이제 A, B,
시. 아니다, 요거는 다르다. 시.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달라. 요거는. 왜 다른지는 나중에 볼게. 예. 하여튼 얘들이 지금 피해자가 될 거거든. 근데 이런 피해자들을 갖다가 살인하기 위해서, 자, 얘는 얘한테 뭐를 먹이는가 하면, 치사랑 미달의 독약을 먹여. 아까 말했죠. 예. 근데 이 독약은 치사량이 보통 100g이란다. 그러니까 100g 정도 먹어야지 충분히 죽을 수 있는 독약인데, 얘는 지금 착각해가지고 그 독약 한 알갱이만 먹여. 한 알갱이만. 그러니까 0.00000001g. 자, 보자. 아까 키워드 뭐 다 잡았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되겠지. 치사량 미달 독약입니다. 100g 정도 되는 치사량 그 독약을 0.00000001g 먹인다면 사망 결과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경우냐 불가능한 경우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키워드라니까. 이제 빨간색 안 될 거다. 아까 다 적었는데. 다 알지? 불가능. 그 다음 요까지 해놓고 이제 을 케이스 한번 보자. 을도요, 비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뭐를 갖다가 이렇게 딱 처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뭐가 뭔지 가만 보니까 이 바보가 지금 착각에 빠진 거야. 설탕물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려서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설탕물을 갖다가 얘한테 딱 이렇게 처먹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설탕물도 죽일 수도 안 있습니까? 이라대. 어떻게 익사시켰어? 한 드럼통에다가 설탕물 그냥 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저어집어넣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입닥쳐라다. 예. 그런 경우 말고 그냥 설탕물 한 컵을 먹이는 거야. 예. 당뇨병으로 죽이려고.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설탕물을 먹이는 행위가 사례가? 그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사망 결과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예.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불가능이야. 불가능. 그지? 예. 자, 근데 봐봐. 불가능은 불가능인데 우리 확률적으로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판단 한번 해보라고. 자, 요 두 사건. 사망 결과 발생, 이제 확률적으로 보자. 예. 요 케이스, 즉 치사량 미달 독약 먹인 케이스를 우리가 판단할 때 사망 결과 발생 확률이 제로다. 즉 0%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없나? 말할 수 없지. 왜? 그러니까 그래도 독약이야. 그지? 예. 그래도 독약이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할 때 0%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 혹시 모르잖아. 내가 진약한 사람 한 알갱이 먹고 죽을 수도 있잖니. 왜? 독일에도 독약이니까. 성분이 그래도 독약이니까. 예, 확률이 0%다 말할 수 없어. 즉 0% 아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지? 물론 확률은 떨어지겠지. 뭐 0.00000001%라도 예, 뭐 0%는 아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반면에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 한번 보자. 아이, 일반적으로 설탕물을 사람한테 먹인다. 그게 살이냐? 그건 아니지. 맛있잖아. 맛있는 것을 먹이는데 그게 살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설탕물 먹인 요 케이스를 확률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면 위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 사망 결과 발생 확률이 0%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없나? 이거는 0%다. 왜 엄도? 죽을래? 니 당뇨병이지? 니 당뇨병 환자지? 죽을래? 자,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다. 비교했을 때. 자, 사망 결과 발생 확률이 0%다. 이게 이제 막 판사 마음이야. 판사 마음. 알겠나? 그러면 0% 아니다. 0%다. 이거 솔직히 내가 지금 극과 극을 비교해서 그렇지. 결국 실제 케이스에서는 누구 마음대로야? 결국은 판사 마음이야. 이게 0%이다. 0% 아니다. 판사 마음이다. 자.
자, 어쨌든 이제 극과 극을 비교한 요두 케이스 결론 한번 내려보자. 이거야 사망 결과 발생률이 그래도 0%는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 치사량 미달 조개 케이스를 우리는 위험성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요 케이스를 자 살인죄의 불능미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범자 붙여주면 더 좋고. 반면에 설탕물 먹인 케이스 사망 결과 발생률이 0%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위험성이 있다 없다?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이런 경우를 불능미수범이 아니라 뭐? 불능범 딱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자 불능미수는 결국 처벌불처벌 무언가로 어떻게든 처벌한다 이 말이고요. 불능범은 결국 불처벌한단 말이야. 그러면 불능미수 판례 문제 어떻게 또 풀릴지 알지? 예. 틀림없이 이쪽은요 하드한 표현 나옵니다. 뭐 뽕, 히로뽕 이런 말 나와. 처벌불처벌, 처벌 이렇게 물어볼 거야. 불능범, 불능미수 물어본다고. 그러면 뭐 히로뽕은 이거야 이거. 자 고민하지 마라. 불능미수 판례 문제 딱 내놓고 이게 불능범이냐 장애미수로 처벌되냐 이렇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봤다가는 변사체로 발견된다. 알겠어? 왜 판사 주구들도 몰라가지고 혼돈을 하는데 우리 수험생 묻고 있으면 안 되지. 딱요 정도밖에 안 물어봐. 불능미수범으로서 처벌되느냐? 불능범으로서 불처벌되느냐? 딱 그것까지 물어봐. 알겠어? 예. 왜이 판사들이 이렇게 못 물어보느냐? 내가 그거와 관련된 판례는 나중에 세당 파트에서 나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저거들도 몰라. 저거들도.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는데 키워드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불능미수의 첫 번째 키워드가 불가능이었고요. 맞나? 예.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뭐? 위험성이었습니다. 대체 있다 불능미수, 없다 불능범. 얼마나 간단한지 모른다. 책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다. 아, 그다음에 밑에 3번, 4번 케이스. 이것도 좀 독특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어떤 이상한 수단을 갖다가 이렇게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경우고, 이제 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수단은 제대로 된 수단이야. 실제 총이야. 예. 이거는 수단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거는 수단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제 맞으면 죽어. 자, 근데요, 병이 살인 고의로 C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C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천하 제일의 방탄복을 입은 상태야. 원자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그런 방탄복. 방탄복 입은 사람에게 지금 권총 있잖아. 리발브 권총. 리발브 권총을 탕, 탕, 탕 쏘고 있는 상황이야. 전부 다 튕겨나가지. 예. 천하 제일이야, 천하 제일. 뭐, 울트라 캡숑 짱,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정도로 강한. 예, 그런 방탄복 입은 사람에게 집단에는 지금 살인하겠다라고 하면서 탕, 탕, 탕 쏘고 있는 거야.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발브 권총으로.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집단에는 지금 살인하겠다라는 고의가 있으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쏘는데 이거는 내가 D라고 안 적었지. 예, 얘는 지금 시체에다가 총을 쏘고 있습니다. 시체에다. 탕, 탕, 탕. 왜? 지금 살아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바보가. 살아있다 착각하고 집단에는 살인 고의로 탕, 탕, 탕 쏘고 있습니다. 시체가 그러면 총 맞으면 아야 하면서 또 일어났다가 또톡탕 쏘면은 또악 죽고 또총 쏘면 또 일어났다가 또 죽고 그러냐? 안 그렇지? 시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살인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자, 이두 가지 케이스 평가를 한번 해보자. 결국 봐라. 일반적으로 천하제일의 방탄복이라고 했다. 원자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방탄복에다가 리발브 권총, 그 총알을 탕탕탕 쏘고 있어. 자,
일반적으로 사망 결과가 가능 불가능? 일반적으로 불가능이죠. 천하 제일이라는데. 이거는, 야, 이게 살인이 가능 불가능? 절대로 불가능이지. 절대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살인이 가능하냐? 자. 오. 그럼 이것도 불가능, 불가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지?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확률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자고. 막 근데 똥똥 책자. 사망 결과 발생 확률이 요 방탄복 입은 그래도 사람이지. 예. 방탄복 입은 그래도 사람. 에다가 총을 쏘는 경우 우리가 자신있게 사망 결과 발생 확률이 0%다라고 말할 수 있나 없나? 그건 아니다, 그지? 요 확률적으로 물론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예. 사람을 살해할 확률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0% 아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0%도 하지. 시체인데 무슨 사람이 아니잖아. 보라,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거야, 똑같아. 이렇게 방탄복 입은 사람에게 살인고의로 총을 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불가능이지. 예, 결과가 불가능이지만은 발생 확률적인 면에서 판단해 볼 때 0%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를 위험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발생 확률이 0%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위험성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아.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불능미수다라고 하면서 처벌하고요. 위험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를 불능범이다라고 하면서 불처벌합니다. 그지? 의문 있나? 키워드 잡자. 뭐 똑같아. 요거 첫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끝.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처벌 불처벌이네. 예. 하드 소프트 그런 표현만 잡아내면 되겠네. 예. 요게 전부입니다. 불능미수는 한번 보자. 27조 실행의 수단, 수단 동그라미 이제 살해 수단을 말하는 건데 요 칠판에서는 1번, 2번 케이스를 말합니다. 또는 대상 밑에다가 객체를 말하는데 3번, 4번 케이스를 말합니다. 대상 밑에다가 객체의 착오로 인하여 착각으로 이 말이지. 자 결과 발생이 현관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현관펜 불가능에다가 현관펜 불가능하더라도 오 두 번째 키워드 위험성에다가 현관펜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있는 때를 불능미수범 없는 때를 불능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단 뭐라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현관편 옆에다가 임의적 감면.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류 미수 어떻게 처벌하는가 다 암기했나? 하나 장애 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야 필요적 감경이야? 임의적 감경이고 중지 미수가 제일 가볍지. 필요적 감면이고 이거는 임의적 감면이고. 자 그 정도 하고 불능범과 불능미수 위험성 있고 없고. 아, 이제 불능범이니까 위험성 얻고 있고 그 차이입니다. 대단한 거 없어. 어이 보지 마. 자, 불능범과 불능미수 구별해서 위험성만 현관펜. 나머지는 절대로 볼 필요 없다. 절대로. 안 봐야 될 게 더 많노. 예. 그 다음에 27조 성격 별입니다. 보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구별 개념. 장애미수, 중지미수와 구별. 불능미수는 결과가 불가능이지. 그지? 아까 근데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는 결과가 가능한 경우죠. 그 차이. 예. 그래서 요거. 가능성이 없었다. 국가지 줄박. 그 다음에 환각범 이야기는 아까 했잖아. 그 표현만 다시 한번 더 줄 한번 닦아두자. 저기 B번. 환각범은 반전된 금지착오. 에이 금지착오보다는 밑에다가 뭐
법률차고 이래저거 나라 반전된 법률차고. 아 근데 물어보죠 최종적으로. 그럼 결국 한급범 죄들은 자기들 동성애 행위가 처벌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결국은 처벌 불처벌. 어 결국 불처벌이야 이거는. 밑에다가 결국 불처벌. 왜? 아니 규정이 있어야지 처벌하지. 그 다음에 미심범 이거는 형법적으로 무의미. 외우지 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행위들. 왜? 그 왜 사극 드라마 보잖아. 요새 사극 드라마 뭐지? 상도, 그 다음에 육룡이 나르샤? 아, 뭐나?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래라. 에? 너무 궁금하지 말고. 뭐 장희빈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항상 스토리가 이거 아이가? 후궁들이 중전마마를 갖다가 시하고 쟤들이 이제 중전마마 한번 대보겠다 뭐 그런 소리 아이가? 그지? 예, 주로 이제 장씨 장희빈이 맞나? 자 근데 이제 이 미심범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후궁들이 하는 짓거리야. 자 후궁들이 이제 중전마마를 직접 시해하지는 못하고 기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저 무당집을 하잖아. 무당집을 가. 그래 이제 무당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무당집이 되거든. 예. 무당한테 야 이 중전마마 좀 죽이라 예, 부탁하잖아. 그러면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저 중전마를 죽이기 위해서는 저 중전마마 사주단자를 가져와야 된다. 사주를 적은 그 종이 쪼가리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럼 어떻게 이제 뭐 중전마마 사주를 갖다 알아내가지고 그 갖다 적어다 줘. 그럼 무당은 그 사주단자를 그 집 인형에다 붙이잖아. 그리고 이제 미친 그 굿소리를 하면서 한 번씩 바늘로 팍팍 찌르지. 자, 그 집 인형의 머리를 갖다 팍 찌르면 영화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중전마마 머리 아파하지. 그 다음에 요 팔 왼쪽 팔을 딱 찌르면 왼쪽 팔을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장면 보이죠? 다리를 찌르면 또 다리가 아파. 근데 그거는 거짓말. 그거는 거짓말. 금방 했던 거는 형법적으로 의미 무의미 전혀 무의미한 거야. 그런 걸 갖다가 미신범 이렇게 말합니다. 형법적으로는 그 장희빈 후궁하고 무당을 갖다가요 체포할 수 있나 없나? 안 돼. 못합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행위다 해서 아예 구속요건 해당성도 없는 행위래. 이런 것들을 미신범 이렇게 말한다. 불능범과 구속요건 연결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예, 보지 말고 자 불능미수 성립요건 가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확인하자. 실행의 착수 줄박. 그 다음 양가로 2번 결과 발생 불가능. 현관펜 불가능. 첫 번째 키워드죠. 그 심심할 때 요거는 한번 읽어봐라. 그 동그라미 2번 기억니언 있지. 기억니언 그런 어떤 얘들 있잖아. 얘들을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든지. 체크는 하지 말고. 주체차고는 X.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이제 요 위험성이죠. 242페이지 위험성에다가 현관펜. 근데 이것도 할까 말까 싶다. 위험성 판단 기준. 옛날에는 이제 이런 문제로서 단골로 출제되었거든. 근데 요새는 뜸하다.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판례 내공 다 쌓은 다음에 그때 봐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암기해도 100점 받는다 이겁니다. 암기해야 될 것. 뭐냐면은 오른쪽 맞지? 핵심 판례입니다. 핵심 판례. 그 1번은 보지 말고 2번부터 한번 봐봐. 히로뽕이라는 말 있죠. 현관펜. 자, 요 판례를 요렇게 문제 낼 거야. 히로뽕. 무슨 뭐 히로뽕 제조죄 불능범 불능미수 이렇게 문제 낼 거거든. 자, 이거 히로뽕 하드 소프트 하드 처벌 부처벌 처벌. 그러면 불능범이야 불능미수야. 그렇지. 그렇게만 찍으면 되면 뭐 어려운 거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기죄와 관련된 건데 현관펜 준비하십시오. 소송비용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에다 동그라미 쳐라. 내가 왜 동그라미 쳐라고 했을까? 소에. 하드소프트. 소. 빨리. 누가 하드를 쳐도 소, 소. 자. 소송비용은 소다. 소. 같은 소야. 예, 같은 소니까. 소프트다. 즉, 처벌, 불처벌. 불처벌로 끝났던 사건이거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소송 비용 사건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예,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답은 찍을 수 있을 거야. 자, 소송 비용 불능범이야, 사기죄 불능미수야. 어, 그렇지. 사기죄 불능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자, 소송 비용 사건 딱 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사기죄 실행 착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자, 사기죄 실행 착수 인정 부정. 불처벌이라고 했잖아. 사기죄 실행 착수 인정 부정. 어. 사기죄 실행 착수 부정. 그렇게도 낼 수도 있고. 알겠나? 예. 그냥 우리 수험생들은 소프트 불처벌 그렇게 암기하면 돼. 그다음에 그 밑에 사례 해결. 아유, 보지 마라. X. 전부. 전부 XX. 그다음 자, 244페이지 펼쳐 보십시오. 불능미수 처벌. 처벌 파트로 가는데 그 해시 판례 봐봐라. 아까 내가 말했지. 이거 이 판례가 장애 미수일까요? 불능 미수일까요? 이런 식으로 낼 수 없다고 했지. 왜 낼 수 없는가 내가 가르쳐 줄게. 얼마나 이 판사들하고 그 당시 수사관들이 바보 멍청인지 단적으로 놔주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런 판례 때문에 못 내 절대로 그렇게. 자, 봐봐.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마음을 비우고 순전히 상식적으로 선입견 빼고. 자, A가 B에게 C를 살해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살인 고의가 있는 놈인데, 자, 원비리병에 성인 남자를 줄암 딱 거두시죠. 죽게 하기에 촉한 용량의 농약 줄바. 치사량이야, 치사량 미달이야? 어, 치사량이지. 맞지? 그 다음, 또 요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단은 요겁니다. 그 피해자가 승용차가 있었는데,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버려요, 동그라미. 자, 물어보자. 어떤 피해자를 갖다가 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거든. 하나는 치사량 독약을 먹였고요. 하나는 그 피해자가 몰고 다니는 그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버려. 달리던 중에 브레이크 그 제동 못하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자, 그 밑에다 살짝. 이 두 가지 방법은 가능한 방법이야, 불가능한 방법이야? 그렇지. 가능한 방법이지. 그러면 자, 결국 못 죽였어. 결국 어떻게 어떻게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케이스는 장애 미수라고 해야 돼? 불능 미수라고 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결론 봐봐라. 뭐라 돼 있냐? 안 나와 있네. 예. 결론, 저 밑에, 그 맨 밑에 봐봐. 결과 발생에 대한 뭐라고 돼 있노? 위험성 있죠. 이런 말하고 있지. 미쳤죠. 장애 미수인데 위험성이라는 말이 왜 나와? 어디 어떤 미수에서 위험성이라는 말이 나오냐? 불능 미수에서 나오거든. 결국 이 판례 그 전문을 읽어보면은 뜨거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불능 미수범이라 돼 있어. 미쳤죠. 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살인 미수죄 앞에다가 삽입시키라 할 불능. 그 적용된 법 전문 보면은 분명히 불능 미수범 전문이야. 또라이가 안 또라이가? 또라이지. 맞지? 그리고 봐라. 장애 미수로 인정해야 될 것을 더하게 불능 미수로 인정하고 자빠졌다니까. 그러니까 출제 교수들이 이 판례가 불능 미수인지 장애 미수인지 물을 수 있겠나? 예, 또라이인데 그건 못하는데 못 묻습니다. 묻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 불능 미수 문제는 이거 알겠나? 예. 고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불능 미수로 처벌되는 건지 장애 미수로 처벌되는 건지 고민할 필요 없다고. 알겠지? 결국 이거야. 결국 뭐 농약 나왔고 브레이크 호스 이런 말 나왔으니까 결국 처벌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 끝. 그 다음 2번 봐봐라. 농약 나왔습니다, 형광펜. 자, 물어보겠습니다. 불능범이야 불능미수야? 어, 처벌 끝. 그 다음 3번 한번 보자. 형광펜,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논다. 불능미수 판례 중에서 촛불이 부자에다가, 형광펜, 촛불이 부자 뭔지 아는 사람? 촛불이 부자. 국사 시간에 이런 건 안 배우지? 촛불이 부자 뭔지는 모르지. 자, 이게 무슨 재료냐 하면은 옛날에 임금이 대역죄인 죽일 때 사약 재료로 쓰던 그런 풀이란다. 자, 그럼 이제 알았지? 자, 처벌 불처벌. 그 하드 소프트 촛불이 부자. 하드 처벌. 자, 물어볼게요. 불능범이야 불능미수야? 그렇지. 끝. 그 정도 하면 돼. 한갑보면 보지 마라. 안 나오고. 좀 쉬었다가 예비째 하고 시험 칠까? 예.
예비죄하고 하여튼 30분 동안 예비죄 공범 좀 맛보기 좀 보고 시험치도.